집에 비밀번호 좀 바꾸지 마라. 어? 나 앞집에 부끄러워 죽겠다. 어? 엄마하고 싸웠는데, 어? 비밀번호를 바꿨다. 얘들아, 어떻게 생각하냐? 어? 엘리베이터에 같이, 아저씨하고 같이 탔거든? 옆집 아저씨하고? 어? 문이 안 열려가지고, 내가 쪽팔려 죽는 줄 알았다. 제발 좀, 이제, 그런 건 하지 마라. 오죽하면 하겠나, 이 씨발로마. 오죽하면. 하지 마라. 이거는 아들인지, 나그네인지, 구분이 안 가. 조금 전에 있었는데, 조금 전에 없고. 분명히 한밤중인데, 조금 전에 봐온 것 같은데, 산길에. 깨고 나면 없어, 또. 무슨 도깨비한테, 근데 비밀번호, 씨발, 가면 나가면 나간다고 말을 하던가, 씨, 뭐 하고까지, 내가 그래, 비밀번호 바꿔보지, 못 들어. 그래, 그저께 차에서 잤습니다. 초인형 눌러다 문 안 열어줍니다. 차에서 잤어요. 맛있게. 야루치 마라. 누구 야루나 지금. 이건 치즈. 이건 치즈. 아 됐다 마. 무엇이 억수로 친절아. 갑자기 이래 친절하면 나 일찍 죽거든. 니 내 빨리 죽으라고 일하제. 아 말을 해도 진짜. 아이고, 아닌 척 하지만 내가 네 속을 다 아니까. 맛있네. 맛있죠? 아, 난 내 물 갖고 왔는데. 물? 여기 있네. 꿈피스. 엄마 이거. 꿈피스 이거. 엄마! 왜 자꾸 나를 불러대노? 오늘 내 개나리라 바쁜데 계산도 하고 하려면. 빨리 뭐, 일단 뭐? 안 먹는다! 먹는 거하고 내 꼬시지 마! 내가 이런데 넘어갈려니가. 저 방송 보는 사람 중에 한의사가 한 명 있거든? 근데? 근데 그 한의사 내부 커피숍을 같이 하잖아. 지랄을. 니는 한의사 하면 되지 커피숍은 또 무슨 놈 골 때리는 커피숍이고. 거짓말이겠지. 엄마 약도 지어준다 했는데 그거 다 거짓말했다. 그 말아 그래. 어.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. 김 5급이라고 내 방에 김 5급이라고 있거든. 그래도 5급은 되는가 봐요. 김 5급이라고. 살 빠지는 약이나 좀 보내라 했더만 뭐 보내지도 않았어 뭐. 그 지나친 거하고 찜질방에서 계란 같이 먹었대. 그러면 그 저것도 사이비다 사이비. 사이비. 요새 의사 뭐 병원에 의사들도 사이비 많다. 한의원은 오죽하겠다. 한의원도 뭐 사이비. 맞아. 그래. 전부 뉴스에 나왔다 이거 사이비. 내가 봤을 때 저 새끼가 한 1층에는 급식 차리고 2층은 한의원 차리자는 거 보니까 이 새끼가 할머니들 상대로 보약을 지준다면서 안에다 아메리카노를 색깔 똑같다 이가 아메리카노를 티나게 타가지고 약을 채갖고 팔아 40만원 50만원씩 팔아치물라고 그 수단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. 요새 할매들도 아메리카노는 대반한다. 먹으면 안 와. 그래.
옆에 김밥 무슨 김밥이고 형님 요 안에 모르겠습니다. 이거 빨개가지고 안에 그냥 김치 들어 보니 치즈 들어. 김치 비비 김치 김밥에 치즈 넣어가지고 우리나라 것도 아닌 것이 외국 나라 것도 아닌 것이 희한하다. 맛도. 나 이번 달 12월 달에 그 시상식 있지. 어? 뭐? 시상식. 어. 시상식 초대장인 것 같더라고. 어디서? 어? 어디서? 연말 대상 그 마지막에 그 어? 영화 배우는 영화 그 있잖아 나무주연상인 거. 그 어디 영화 배우들 오는데. 초대장이 왔더라고. 또 사기치고 자빠졌네. 진짜다. 내 뭐 나와달래. 가 잘못 썼겠지. 써서 보내는 아가 술이 째리가 술김에 니 보고 뭐 때문에 오라 하겠노. 영화 배우 캐스팅도 될 수도 있다. 그거 나가면 내 방에 배우들이 많이 본다. 내 배꼽 송강호 씨도 있고 내 방에 닉네임 중에 송강호 씨도 있고 이병헌 씨도 있고. 응? 내 이병헌이 좋아한다. 이병헌이도 있고 어? 송중기도 있고 요 다이다이 해품달에 그 김수희 알지? 어? 응. 요 방에 있다니까. 힘도 자판을 강호 형이 방에 있다니까. 이병헌 키키 해놔. 응. 코 좀 닦아줘. 코 니가 닦아. 더러워 나는 못 닦아. 닦아도 지금 못 닦아. 아이 씨발 닦아. 이래 코를 질질 흘리고 지랄빼. 이구 씨발. 그게 코.. 아 어디 갔대? 화장실 간다. 자 추천자 좀 눌러주세요. 오뎅 진짜 맛있네. 어머. 신전 떡볶이요. 스페셜 1, 2만원짜리. 난 떡볶이가 쌀떡볶이보다 이 밀가루 떡볶이가 맛있더라고. 어? 쌀떡볶이보다. 2만원. 아 신전 떡볶이입니다. 나는 먹방 비디오 아니다. 최선생 박선민 진짜 인내자 심하던가요? 직접 맡아보세요. 아 아, 매워.
이 떡볶이나 일반 떡볶이, 이건 치즈 떡볶이. 이건 김밥, 오뎅, 어묵, 만두. 이거 신전 떡볶이가 원조가 되고 아이가? 어? 아, 매워라. 아 매워. 아 매워라. 먹방 비디 아니다. 아, 맛있어. 아! 한 번만 참 먹어봐야 수고해봐. 야, 무슨 새끼야, 개새끼야. 아까 처먹은 게, 씨발. 처음으로 보지 미친놈이지. 하나 처음으로 보았는데.